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휴일을 보내는 동안 옐런 전 연준 회장,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일단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현지 시간으로 4일이었죠. 네. 옐런 장관이 이제 네. 시사경제지 더 애틀랜틱에서 이런 인터뷰를 화상 인터뷰였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릴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88% 이제 급락을 했고요. 장중. 그다음에 어제도 역시나 그 영향은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소폭 나스닥이 어제 새벽에 바로 또 뉴욕 증시에서도 반응을 해서 소폭 또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이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시그널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MC 회의라든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당분간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옐런 장관이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네. 본다면은 역시나 미국 경제가 백신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다우존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적까지 더해지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기술주 중심이 있는 나스닥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나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역시 하나 어제 장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휴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장에 나스닥에 2%가량의 예, 이틀 합치면 거의 2% 네, 됩니다. 그렇죠. 2%의 하락과 또 다우의 사상 최고가의 네. 움직임 또 우리나라 장에서 도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전 연준 의장이었던 만큼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그 단어를 내뱉는 게 시장에 얼마나 큰 파급이 있을지 네, 모를 네. 바가 아닐 거고요. 네, 네. 뭔가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어 담았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CEO 위원회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의 그 시기 논쟁에 어쨌든 옐런 재무장관이 불을 붙인 것 아닌가요? 네, 맞죠. 이렇게 앵커님께서 정확히 좀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이 의장 출신이잖아요. 네. 사실 이미 이 통화 정책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이 큰 화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백신을 한번 놔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준비하라. 예. 이런 어떤 시그널로 저는 솔직히 받아 드리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버블이 심하다 이렇게 본 그렇죠. 건가요? 도지코인도 너무 그러니까요. 급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 어제 보니까 예. 또 도지코인이 10% 이상 또 급등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 자체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변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이제 거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실적 장세로 가기 때문에 워낙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이 사실 미국 경제에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백신으로서 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라는 뭐 시그널로 저는 좀 읽히는데 물론 뭐 의도가 그렇지 않던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실수를 했던 간에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는 부각될 가능성도 크고 이제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이제 읽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스탠스로 전적으로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 네, 맞습니다. 달렸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어쨌든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와 곡물,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세 가파르게 이어지는 네. 이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그 연초의 상승세는 뭐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어떤 자금의 흐름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될까요? 그렇죠. 실제 원자재 가격이 연초에 올랐던 이유가 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헤지 상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으로서 이제 원자재 투자한, 선투자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또 많이 뛰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국제 유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보고서를 참고해야 될 게
국제금융센터가 이제는 그 5일에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이제 성수기를 이제 돌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고점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공급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수요적 측면도 있거든요. 점점 더 이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주의할 점은 역시나 그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과 인도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국제 유가에 좀 영향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곡물 가격이죠.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웨더 마켓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뭐 웨더 마켓은 이제는 말 그대로 날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이 견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씨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날씨가 괜찮다. 지금처럼 괜찮게 간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하방 압력은 좀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철금속 가격입니다. 뭐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모르겠지만 사실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만 본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판타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수요청 측면은 공고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비철금속 가격은 앞으로 지금도 많이 뛰었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중국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조절하려는 네. 의지도 보이고 있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런 압력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네. 유동성이 좀 회수가 된다면은 피해를 받는 건 미국장이 아니죠. 신흥국장이 될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 상승은 사실 우리 경제,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인데 최근에 그 소비자 생산자 물가도 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우리나라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인플레이션 제 개인적 판단은 하반기에 가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아마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제 주위 분들한테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이 지난 4일에 이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같은 달보다 작년 같은 달보다 한 2.3%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 볼 수가 있겠고 2%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오름폭 보면 한 11월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이제는 이렇게 올랐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첫 번째로는 역시나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도 많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은 작년 연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지난해 1분기에 30달러였는데 현재는 뭐 60달러까지 육박하니까 국제 유가 오른 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준이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네. 아무래도 작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유가 때문이다. 기저 효과 때문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차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주체들이 야 이거 인플레이션 올 거야. 그다음에 물가 상승할 거야. 라고 이제 기대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게 또 시장이 또 반영이 되죠. 금리 네. 상승에 대한 압력도 작용하게 되고 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값 상승하죠. 소비자들도 대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저효과로 인해서 또 예상보다 높은 그런 또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네. 시장은 또 거기에 약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가는 또 계속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매달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또 한 차례씩 랠리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가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원자재가 주인공입니다. 목재, 구리, 펄프 등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관련주들은 약세장 속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리 관련주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는 구리값이 향후 1년간 2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025년까지는 70%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구리 3개월물 선물 가격이 장중톤당 18달러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가격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창입니다. 대창은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황동봉은 반도체나 전기, 자동차 등의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단연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황동봉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며 친환경 금속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며 매출가에 바로 반영이 돼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창 앞으로 구리값 상승에 따른 수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역시나 황동이나 인천동 등의 동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리값 상승에 따라 이 종목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구리 수요가 특히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에는 이 구리가 한 80kg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에는 무려 4배인 300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 구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구산업은 LG화학 등의 대형 배터리 3사 1, 2차 벤더에 전기차용 소재를 납품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 등의 신규 거래선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풍산 이번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생산품인 전기동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데요. 지난해 4월 대비 이 전기동 가격이 연말에 비해서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전기동 가격은 이렇게 올해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패러다임이 가속화되면서 장기화, 가격 강세는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결국 이 풍산의 주력 산업인 신동섭 실적 호조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풍산도 목표 주가 4만 원대 후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리값 관련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전기차 패러다임도 원자재 시장의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팔라듐의 가격 역시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영향력들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장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우리 장이 반영하게 될 텐데 네. 앞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인지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이제 고평가 됐던 종목들을 이제 끌어내리게 되는 이제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퍼가 높았던 그러니까 고평가됐던 중심으로 사실 이제 변동통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됨에 따라 이제는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어느 일부 종목에서 제 큰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흘러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고평가된 중심으로 이제는 변동성이 확실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3월 16일에 이제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에 추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개월 만에 한 0.75%포인트나 낮춰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에 7개월 동안 아니 7번의 금통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동결된 상황, 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광의 통화량 본다 그러면 3,274조 원이나 되거든요.
이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코로나19 있기 19년보다 본다 그러면 464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유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수급이 약간 우리가 통화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통화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모를 느끼는데 예, 제가 어느 순간 보면 포모적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거 인플레이션 올 것 같고, 야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고립감의 공포감이 상당하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야 개인 투자자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은 눈에 보이고 그렇다고 주식은 잘 오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은 풍부하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뭔가 자산에다가 투자라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딱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건 역시나 2대 1리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투자의 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종목도 엄청 고심하시고 골라오셨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상반기에 좋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또 하반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말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말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전공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역시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럼 역시나 보험주 아니면은 당연히 은행주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이제 역시나 보험주인데 그럴 이유가 그 보험료 받아갖고 결국에는 채권 투자 들어가거든요. 보험회사들은 당연히 금리 상승에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역시나 예대 마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하나생명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온다 그러면 역시나 전공법이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실히 반응이 오는 이런 보험주와 은행주 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입을 열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진화를 하긴 했지만 이제 보험주와 은행주를 정말 진지하게 파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